코로나19 3년 차, 여전히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시행되고 있는데 말문이 트일 나이인 4세 아이부터 마스크 착용에 따른 언어 발달 지연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부작용 중 하나로 꼽히는 영유아 언어 발달 장애의 심각성에 관해 공기철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 9월, 정부가 독감 환자 증가와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에 실내 마스크 착용을 당분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상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며 느끼는 불편함 중 하나가 바로 의사소통입니다. 특히 언어 표현이 시작되는 영유아에게 있어서는 단순한 소리가 아닌 표정과 입모양을 통해 언어와 사회성을 발달시킵니다. 하지만 마스크 착용 장기화에 언어 발달을 호소하는 부모들이 늘었습니다. 어린이집 선생님께서 저기 권유를 하시더라고요. 아이가 언어가 좀 늦다고 해서 선생님 통해서 예, 저기 권유를 받고 알게 됐어요. 실제 언어 발달 지연에 따른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단순한 언어 소통이 아니라 감정과 사회성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영유아 아이들은 얼굴 표정과 입모양을 통해서 다양한 감정을 이렇게 익혀가고 그다음에 보다 명확한 말소리를 이해하고 표현하게 되는데 마스크 착용으로 인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어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최근 들어 발달과 언어 발달과 조음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 쪽에 언어 치료를 문의하시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36개월이 지난 영유아가 두 단어를 이용한 문장을 말하지 못하는 경우 언어 발달 지연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언어 상담을 통해 단계에 맞는 적절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굿네이버스 좋은맘센터에서는 언어 발달 지연이라든지 언어 장애를 가진 친구들을 대상으로 적절한 치료와 그리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보호자 상담이나 보호자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일상생활에서 언어 발달을 촉진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시대를 살고 있는 현재 언어 발달 지연에 따라 파생되는 문제 해결을 위한 부모의 역할과 상담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이유입니다. HC 뉴스 공희철입니다.